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BJTV의 BJ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반갑습니다. 오늘 원래 음악을 틀고 시작하려 했는데 제가 음악을 못 찾았습니다. 아, 좋아요가 16개. 예, 16개에서 시작을 합니다. 지금 보니까 광고 보시느라고, 네, 우리 구독자분들 정말 최고입니다. 예, 광고 보시느라고 좀 늦게 들어오시는 것 같은데, 네, 잠시만 제가 음악을 좀 틀어볼까요, 그러면? 음악 세팅을 제가 좀 다양하게 지금 했다 보니까 오늘은 좀 새로운 음악을 듣게 되실 겁니다. 자, 노래가, 네, 영케이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말씀드리는 순간 네, 10분이 예, 입장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정상희님 1등으로 오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백진희님께서 2등인가? 처음인데 반갑습니다. 네. 빨핑이님, 아, 이게 닉네임이. 네. 빨핑이님, 네, 반갑습니다. 빨핑이님, 혹시 지승이? 네. 자, 봄이오면님 오셨네요. 아유, 반갑습니다. 풀자섭님 오셨군요. 뿅! 이오키님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순간 18분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채영님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제 목소리가 잘 들리나요? 제가 잘 그 목소리가 잘 들리는지, 그리고 음악이랑 이렇게 좀 배합이 맞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직도 광고를 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왜냐면요, 저도 지금 광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목소리는 잘 들립니다. 아, 그러면 음악은 안 들리나요? 음악 잘 들립니까? 아, 목소리 잘 들려요. 네, 감사. 아, 근데 이게 뭔가 이렇게 뭐 춤을 춰야 될 것 같은데. 예. 아유, 빨핑이님 주말인데 열심히 하세요. 파이팅. 주말인데 열심히 하세요. 하시네요가 아닐까요? 하세요는 좀 너무 강요하는 느낌 같잖아요. 정상희님 음악도 잘 들립니다. 아, 음악 아주 작게 들려요? 아, 그래요? 아하. 근데 찾아가는 방플라 아니었나요? 아, 아니요. 방플라가 무조건 그런 건 아니에요. 방구석에서, 여러분들이 방구석에서 본다 이거죠. 자,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 좋아요가 20개. 예, 20개가 됐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좋아요 누르려고 나가시는 분들이 계시네. 아유, 참. 좋아요 21개. 네. 아우, 22개. 오, 비제님. 비비아나. 비비아나, 혹시 외국분? 비비아나. 근데 오, 비제님 한 거 보니까 외국분은 아니다, 그죠? 비비아나. 아, 시즌2. 아, 빨핑이님 15일 날도 볼 거예요. 11시에요. 감사합니다. 벌써. 네. 비비아나, 지아? 혹시 송지아? 맞아요? 예. 네. 아, 이번에 그 피부관리샵 뭐 이렇게 배경으로 사진 하나 올렸던 것 같은데? 아닌가요? 맞구나. 오랜만입니다. 복덩이나미님 오셨군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지금 현재 17분이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주변에 분들이 계시다면 좀 들어오실 수 있게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지금 20명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좋아요 25개. 네, 감사합니다. 좋아요 누르느라고 나갔다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항상 제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채팅방에는요, 비비아나님, 풀다솜님, 정상희님, 영케이님, 복덩이나미님, 봄이오면님, 빨핑이님, 이오키님, 채영님, 플루사랑님이 계십니다. 플루사랑님도 안녕하세요. 네, 좋습니다. 오늘 뭐 아주, 네. 예, 방플라 시즌2. 네, 여러분들의 네, 평안을 빌고요. 사실은 오늘 모신 분은요, 수원 시향에 계신 분인데, 하, 정말 대단합니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플루소리를 이제
이렇게 잘 만들어서 내시는지 정말 존경합니다. 네. 수원시장 수석이 되신 지 지금 6년 차라고 하시는데 부러워요. 6년 차인데 6년 동안 얼마나 수많은 곡을 했겠어요. 그죠? 그리고 지자 선생님이 정말 제가 너무너무 존경하는 분이지 않습니까? 네, 뭐 그런 건 이따가 또 좀 이제 좀 대화를 나눠보기로 할 거고요. 멜로디님 오셨어요. 멜로디님 굿복. 예, 반갑습니다. 네. BJTV로 개국 토크 콘서트를 저희가 열었지 않습니까? 그 뒤로 제가 조금 더 인기가 많아진 것 같아요. 진짜 연락들이 많이 왔어요. 너무너무 좋은 기획이었다. 네. 근데 음향은 좀 아쉬웠다. 이런 얘기를. 그래서 제가 오늘 음향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음향이 좀 괜찮은지 중간중간에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채영님께서 이렇게 혹시 이채영인가요? 네, 맞아요. 남 2222 파이핑이 태블릿으로도 보고 있어요. 진짜 남 2222 누굴까요? 예. 그러게 말이에요. 좀 너무 아쉬웠습니다. 한담비님 이동 시간인데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채팅도 함께 해주시고 감사드립니다. 채영 맞아요. 채영이 맞구나.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방플라스 시즌 2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BJTV의 BJ입니다. 네, 오늘의 방구석 블루투스 라이브 시즌2를 네, 맞이해서 두 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어떤 분이 오셨을까요? 네, 여러분들 아시죠? 다시 한번 수원시향의 수석으로 있는 분입니다. 네, 김민재 선생님 오셨거든요. 여러분의 큰 박수가 필요합니다. 모시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등장과 함께 네. 뒤에 후광이. 그런가요? 네, 나중에 보세요. 후광이. 네. 예. 그죠, 여러분? 네. 예, 짝짝짝. 우리 이렇게 환영해.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우리 BJTV 구독자분들께 인사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시립교향악단 수석 플루티스트 김민지입니다. 방플라스 시즌 2의 주인공, 두 번째 주인공으로 제가 모시게 되어 너무 기쁘고요. 지금 이제 방송을 할 때는 이제 대부분 제가 여기를 좀 많이 보고요. 네. 이제 이렇게 그렇게 네네.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방플라스 시즌 2라니까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이게 저희가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방플라스 시즌 2의 두 번째 손님. 예. 줄임말 방플라 어떠세요? 아직 익숙하지가 않아서. 익숙하지 않죠. 네네네. 네. 그런데 익숙해지면 그리고 유명해지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예, 그런 의미에서 플루트 연주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요? 예, 갑자기요. 갑자기. 여러분, 갑자기 연주, 갑자기 연주를 부탁을 드리는 BJTV입니다. 여러분, 박수! 네, 박수! 뒤에 제가 연주하고 싶을 정도로 네. 너무 짧았습니다. 이게 무슨 곡인가요? 우리 구독자분들께. 네. 칼멘입니다. 네. BJ의 칼멘. 네. 네. 어디에 어떻게 나오는 건지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우리. 사실 제가 이걸 한 이유가 보통 저희가 오케스트라에서 찾아가는 음악회라고 이제 목관 오중주로도 가고 큰 오케스트라 규모로도 가는데 그때 악기 소개할 때 가장 많이 하는 곡이에요. 근데 또 의미가 있는 게 제가 수원시립교향악단 오디션을 볼 때 그 되게 수많은 한 15개에서 20개 가까이 된 액수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연주한 액섭이 이거여서 아... 저 되게 저한테는 좀 기억에 남는 곡이라 의미 그렇군요. 나를 의미 있게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아, 그러면 정말 갑자기 네. 아룰레어인 그러니까 생각나는 게 있잖아요. 미뉴엣. 아 그냥 지나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지나가는 걸로 어차피 이따가 연주하는 거 많으니까. 예. 네. 선생님 요즘 근황이 어떠세요? 저희가 사실 지금 원래 스케줄대로라면 내일 프라이부르크에서 연주가 있거든요. 독일 프라이부르크에서.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프라이부르크 연주가 취소되고 그리고 그 동안에도 원래 6월에도 정기 연주회가 있고 지금 7월에도 정기 연주회가 있고 이런데 다 캔슬이 됐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무관중으로 바뀌었고 무관중으로 바뀐 뒤에도 자꾸 확진자가 늘어나니까 이제 연주가 취소되면서 리허설은 다 했는데 연주가 취소된다거나 아니면은 리허설을 뭐 하루 앞두고 갑자기 취소된다거나 그렇게 리허설이 계속 취소가 되고 있어서 오케스트라 연주는 1월 그 신년음악회 이후로 한 번도 정상적으로 한 적이 없고요. 근데 이제 다행히도 7월에 그 원래는 3월에서 4월에 교향악 축제를 예술전당에서 하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당시 그때는 너무 코로나가 심해서 7월로 연기가 됐어요. 그래서 교향악 축제가 7월 말부터 8월 초 2주 동안 진행이 되거든요. 저희 이제 수원시향이 7월 31일에 교향악 축제를 해서 그때 이제 그 연주 준비를 차차 천천히 하려고. 뭐 협연자 있나요 이번에? 이번에 그 서울대 바이올린 교수님이신 백주영 선생님께서 브루 바이올린 콘체르토로 협연하시고 또 너무너무 좋아. 네 그리고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큰 편성으로 하면 따닥따닥 단원들끼리 붙어 있어야 되니까 이제 거리두기 최소 1.5m 거리두기를 해야 돼서 편성이 좀 작은 원래는 차이콥스키를 연주하는 거였는데 베토벤 7번으로 심포니가 바뀌었고 서곡도 네 바뀌고 그러니까 좀 이제 각자 보면들 하나씩 쓰고 뭐 요새 하듯이 약간 거리 두기를 해서 단원들끼리 연주를 해야 돼서 지금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디 공연을 보니까 오케스트라 공연을 하는데 무대에 이렇게 이제 많이 앉고 그다음에 이제 관객석에도 앉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사실 그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솔직히. 영상으로 찍었더라고요. 무관중으로 해서 찍은 건데 이제 이렇게 멋있던데요. 뭔가 뮤직비디오 같았어요. 근데 힘들죠 사실은. 그쵸. 사운드가 이게 음향적으로 네. 그러니까 이게 보기에는 되게 멋져 보여도 정작 내가 당사자가 돼서 거기서 연주를 한다고 생각하면 좀 많이 힘들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수원시향이 다 무대에서 오는 거예요? 아니면 다 못 써요? 네. 전부 다는 못 서고요. 그러니까 관악기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서는데 현 파트 같은 경우는 풀투스를 조금 줄여서 가기 때문에 네 전단원이 무대 서지는 못할 것 같고요. 아 그러면 풀투스를 뭐 한 풀투씩 줄이나요? 뭐 풀투스가 한 두 풀투 정도 줄어든 것 같아요 이번에. 크겠네요. 그럼 네. 많이 줄겠네요. 플루트를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는지 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예, 그래서 플루트를 어떻게 시작했는지 그 계기가 좀 이제 궁금한데요. 저는 일단은 전공은 초등학교 5학년 때 본격적으로 시작했고요. 그래서 그렇게 막 빨리 시작한 편도 아니었고 아주 늦은 편도 아니었고 근데 이제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전교생이 다 플루트를 배웠어요. 와. 교장 선생님 따님이 플루트를 전공하셔서 약간 교과 과목에 플루트 들어갔어요. 대박. 네, 그래가지고 매점에서 플루트를 팔았어요 학교에서. 그 대박 정도로. 그 사건. 그래가지고 이제 저도 당연히 그때 자연스럽게 플루트를 배우게 됐고 근데 너무 재밌고 뭔가 이거는 내가 한번 제대로 배워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처음 하게 돼서 그때부터 악기를 전공해야겠다 결심하고 이제 4학년 때 시작을 해서 5학년 때 그 한국예술종합학교 지금의 영재로 바뀌었는데 그 당시 예비학교였거든요 저 때는. 그래서 예비학교에 입학하면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좀 배운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약간 취미 반 전공 반 이렇게 하다가 네
와 근데 굉장히 인상적인 게 매점에서 플루트를 판다는 게 그쵸 그쵸 오, 우리나라에 또 그런 데가 있을까? 처음 들어요 아 제가 살면서 네. 처음 듣는 것 같아요 교과 지금... 과목 있는 거는 뭐 있을 법한데 매점에서 파는 정도면은 학교가 상당한 네. 네, 어느 정도 파워가 있는 학교 같다라는 생각이 또 들고요. 네. 아 그러면은 플루트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교장 선생님 때문에 뭐 그런 느낌이네요. 자연스럽게 그런 느낌이네요. 할 수밖에 없어서 시작했다가 이게 너무 재밌고 뭔가 되게 소리가 처음에 잘났어요. 다른 친구들이랑 다르게. 다른 친구들도 처음 배우는 거였고 미리 배운 친구들도 있었는데 뭔가 소리를 내는데 미리 배운 친구들보다 소리가 더 잘 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하니까 아 나도 이거 한번 배워보고 싶다. 나 왠지 배우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생각으로 본격적으로 이제 좀 시작하게 됐어요. 그 소리가 왜 잘 났을 것 같으세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소리가 뭔가 이제 사람들은 제 구강 구조 때문에 제가 플루트를 잘 본다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그렇거든요. 혹시 그런 부분이 혹시 있을까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구나. 네, 그런 생각을 안 해봤는데 어쨌든 그냥 소리가 되게 좀 다른 친구들보다 잘 나는 편이었어요. 신기하다. 이게 네. 되게 궁금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을 때 잘 나는가 되게 궁금하네요. 플루티스트로 활동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실 것 같은데 뭐 하나면 하나 아니면 뭐 두 개 뭐 비등비등 하나 두 개 뭐 이렇게. 기억에 남는 일은 너무 많으실 것 같아서 네 너무 많아서 어떻게 그냥 하나라 딱 픽 요 근래 아니면 뭐 요 근래요? 네. 요 근래 기억에 남는 일? 기억에 남는 일보다 되게 그냥 기뻤던 일을 생각을 해보면 제가 이제 좀 일찍 수원시향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그러니까 되게 타이밍이 너무 좋게 딱 마침 자리가 비었고 제가 졸업하고 나서 오디션이 열려서 바로 오디션을 볼 수 있고 또 그렇게 잘 돼서 결과적으로도 잘 됐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가 대학교 학부만 졸업했는데 바로 오케스트라에 들어가게 돼서 원래는 이제 유학을 가거나 뭐 이런 유학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유학을 생각하고 있다가 결국에 이제 시향에 들어가게 돼서 공부를 학업을 뭔가 중단할 수는 없고 계속 배우고 싶은 마음에 처음에는 이제 서울대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작년이죠 작년 5월에 제가 너무 존경하는 플루티스트 그 파울로 차발리오네 올해 2월에도 한국 내한하셔서 독주회 하셨고 그 선생님께서 이제 모차르트음이라는 학교에 계신데 교수님으로 이제 그분께 작년 이제 오디션 작년 5월에 오디션을 보고 학교가 돼서 왔다 갔다 하면서 오스트리아랑 한국 왕복 왔다 갔다 하면서 배운 게 되게 저는 가장 감사하면서도 되게 아니에요. 어쩐지 일인 것 같아요. 비슷하더라고요. 타발리오네의 그 소리랑 비슷한 거예요. 되게 아직 그렇게 오래 배우진 않았는데 근데 그것을 뭔가 닮아 있어요. 신기한 것 같아요. 아, 왜 그러냐면 이런 것도 있잖아요. 독주회를 한번 가도 독주회를 가서 막 한 시간 동안 딱 듣고 오면은 그 다음 아니 그날은 막 그거랑 좀 비슷한 예, 그런 소리를 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까 그런 비슷한 걸 느꼈는데 권혜진 선생님이 권혜진 선생님 편에서 타발리오네를 제일 존경합니다. 해가지고 그걸 저희가 영상 화면으로 쓴 적이 네. 있어요. 그래서 제가 편집을 했지 않습니까? 편집을 하면서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이걸 어떻게 하면서 그때 그 편집이 9시간 걸린 편집이에요 지금 뭐 그랬는 건데 왜 그분께 또 이제 네 아, 너무 좋네요 그럼 지금 박사 과정 중에 계신 거라고 네 그러니까 최고 연주자 과정이라고 네. 하거든요 아 석사를 졸업한 사람들이 할 수 네. 있는 과정이고 아 네 너무 멋있습니다 저의 기억에도 남을 것 같습니다 이게 참 좋은 네. 아 타이밍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보니까 네 타이밍이 되게 운이 좋은가? 운도 좋았던 것 같아요 사실 그게 로또 된 적 있어요? 아니요 로또가 됐으면 이게 안 되지 않았을까요? 로또를 한번 사봐요 아, 안 되더라고요
플루트를 전공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은근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플루트 전공을 하려고 하는 분들, 예, 꿈을 꾸고 있는 분들에게 한 말씀 좀 부탁을 드릴게요. 전공하는 분들, 전공을 꿈꾸는 분들, 네네, 이제 하고자 하는 분들, 전공하는 분들에게도 뭐 한 말씀 해도 좋고요. 전공을 꿈꾸는 분들, 솔직하게 얘기해도 돼요? 그럼요. 쉽지 않은 길이라는 거. 너무 조금 뽑으니까요. 플루트는 정말 하는 사람이 되게 많은데 또 뽑는 인원이 학교에서 너무 적다 보니까 참 운이 좁은 것 같아요. 되게 힘들고 저도 그것 때문에 이제 학생 시절에 되게 힘든 경험이 많고 그러다 보니 이제 사실 이게 좋아하는 마음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전공을 하게 되면 좋아하는 거 플러스 그 되게 힘든 과정도 내가 다 감수하고 견뎌내야 되니까 좀 그것까지 미리 준비를 하고 전공을 결심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마냥 아 이거 하면 내가 너무 연주해서 행복하고 즐겁고 그것만 생각하고 전공하기엔 너무 힘든 길이라는 거. 네. 뼈를 때리는. 아 그렇죠. 사실 연습 과정만 해도 엄청나죠. 네. 뭐 연습이 아무리 재밌다 해도 솔직히 안 되기 시작하면 뭐 손가락 안 돌아가고 뭐 리듬 안 되고 뭐 텅이 안 되고 호흡이 안 돼. 뭐 그러기 시작하면 사실은 힘들고 지치고. 네, 우리 전공을 꿈꾸는 분들에게 이제 쉽지 않을 거야. 아니 근데 너무 좋죠. 네. 연주가로서의 네. 삶이. 네, 솔직하게 이제 저는 어떻게 보면 다른 맞아요. 분들이 너무 솔직한 보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되게 원하는 꿈을 빨리 이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저도 인정하고 워낙 저는 오케스트라 연주자가 제 목표였거든요. 처음 플루트 할 때부터 저는 독주자보다는 오케스트라에서 연주하고 싶은 생각이 더 많았는데 어쨌든 어떻게 보면 꿈을 좀 빨리 이룬 편인 거죠. 오케스트라에서 일하고 싶었는데 생각보다 빠르게 입단을 해서 일을 시작하게 된 거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길게 얘기하지 않아도 아실 것 같아요. 되게 힘들다는 거. 네. 맞아요. 사실 저도 이제 입시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저희 선생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사실 그때 제가 플루트 할래 성악 할래 이러고 있었어요. 선생님이 저를 설득을 하는 거야. 플루트 하지 마. 저한테 플루트 하지 마. 너 성악해. 더 잘 돼. 뭐 이런 느낌으로 저한테 하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오케스트라 뭐 직업군이 사실 그렇다고 이제 오케스트라 들어가거나 아니면 뭐 플루트 레슨 선생님 되거나 뭐 어디 교수가 되거나 뭐. 근데 사실은 이게 다 너무 어려운 일이고 게다가 더 어려운 건 솔직히 얘기해서 어려운 건 입시야. 입시 자체가 어려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막 여러 명 뽑는데 여기는 한두 명 뽑지 않니? 아니면 아예 안 뽑기도 해. 이렇게 했었어요. 그때가 생각나네요. 저희 선생님은 문성집 선생님입니다. 아세요? 네. 어떻게 알아요? 많이 뵀었구나. 잡지 같은 데나 이런 프로그램에서 제가 진짜 완전 사랑하는 분. 너무너무 존경하고 문성진 선생님에게 제가 배웠기 때문에 사실 지금까지 플루트를 하고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너무 좋은 분이죠. 플루트 연주곡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근데 사실 오케스트라 곡까지도 포함이 되시겠네요. 그러니까 플루트 연주곡 중에 나 진짜 이 곡 정말 너무 좋아. 딱 원픽을 한다면 가장 좋아하는 곡. 그 이유. 원픽. 원픽이요. 어려워. 질문이 좀 어렵죠? 지금. 원픽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죠. 네. 근데 요새 좋은 건 칼겔레르트 심포니 칸조네. 너무 좋아서 뭐 읽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게 저는 요즘에 좋고 근데 항상 그것도 좀 바뀌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철이 바뀌는 것처럼 지금 똑같죠. 이렇게 막 좋다가 또 한 달 뒤엔 또 다른 곡에 또 빠져서 그게 또 너무 좋고
현명하다. 현명하다. 이게 바뀌니까. 현명하다. 아, 보통은 이제 질문을 하면 이제 아 저는 모차르트를 좋아합니다. 아 근데 사실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자꾸 바뀌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곡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이제 그 곡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면 됩니다. 갑자기요. 예, 네, 그 뭐 간단히 뭐 그 곡 외우지 못했는데 아, 앞부분만 예, 예. 좋아하는 곡입니다. 여러분도 박수 치셔야죠. 박수! 밀당이 있으시네요. 그죠? 예, 뭔가 연주를 딱 하다가 뭔가 뒤에 좀 듣고 싶으면 아 이제는 여기까지 연주에 오셔서 직접 보시면 맞아요 맞아요 다 그, 보실 수 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거 너무 좋아요. 네. 아, 그 느낌 너무 좋다. 진짜 딱 하다가 제 독주에 오시면 다 들을 수 있는 이렇게 홍보를 예, 예. 아, 저희 사실 독주에 전에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하신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도 그렇게 하시고 네네. 참고하시라고. 밀당 잘하신다고 지금. 아, 여기 민지님이세요. 저랑 성만 다르시고. 강민지. 네. 강민지. 저랑 성함이 같으세요. 그러니까 어제 그 얘기 했거든 저한테. 아... 제 이름이 똑같아요. 그러면서. 네. 자, 구독자분들께서. 네 맞아요. 반갑습니다. 구독자분들께 또 하나의 선물이 또 준비되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사실 구독자분들이 저와 선생님의 플루트 듀엣을 부탁하셨어요. 그래서 그냥 제가 이렇게 악보를 한번 들고 와봤는데 문제는 연습도 한번 안 하고 그러니까 악보를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플루트 듀엣 곡 중에 뭐 듣고 싶은 거 있으십니까? 이것도 좋겠다. 그죠? 어쩔지 쉬우니까. 이거 괜찮겠네요. 플루트 4중주 곡이에요, 사실은 이게. 네, 모차르트. 네. 플루트를 한번 아 저도 잠깐만 이게 너무 좀 아 아니요 괜찮습니다. 기대합니다 듀엣. 아유 감사합니다. 원래 이렇게 하는 듀엣은 연습이 필요가 정말 그거보다도 제가 요즘 플루트를 너무 안 부려요. 너무 멀리 가면 그래도 즉흥적으로 한 것 치고는 되게 너무 잘하시는데 되게 성공적인데요. 진짜 예 아 이럴 때 엄지척 한번 엄지척 예 채팅창 난리 났습니다 지금. 그리고 박수를 네. 많이 쳐주세요. 네네 아 정말 아 그바요 껌이죠. 아 껌이죠. 껌은 아닙니다. 아 솔직히 껌은 아닙니다. 이거 얼마나 어려운 곡인데요. 이거 지금 이거 악보 보세요. 이거 어려워요.
아 잠깐만 그러면 모차르트 한번 했는데 이건 어떨까요? 이거 이거는 네. 더 이상 날지 못하리 유명한 곡이죠. 예,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에서 나오는 건데 여러분들 박수를 너무 많이 쳐주셔서 또 하나 할까 하는데 여러분 괜찮나요? 네. 근데 이거는 좀 쉽다 그죠? 한번 해볼까요? 아, 근데 쉽다 그랬는데 막 틀려고 아 그럴 수도 있어요. 자, 어, 예. 먼저 어떡하지? 너무 재밌어요. 어떡하지? 아, 여기까지. 예, 여기까지 여기까지. 와 지금 뭐 채팅창이 그냥 뭐 불이 났습니다. 불이. 어, 환상적인 호흡이. 아, 환상적인 호흡은 우리 민지 선생님이 너무 잘하셔가지고 그래요. 어 잠깐만 이게. 예, 물 좀 마실게요 여러분. 아 지금. 강민지가. 좋습니다. 네. 와, 악보 같이 보며 연주하는 건 어떤 느낌일까? 풀다솜님께서 네. 풀다솜님은 이 그 시각장애인이라 가지고 아. 우리가 이제 말하는 거를 이제 채팅하는 거를 다 네. 어, 이렇게 소리로 예 그렇게 해서 소리를 들어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엄청나게 빠르게 듣더라고요. 예를 들면 제가 천천히 이렇게 얘기했으면 그냥 천천히 이렇게 들어요. 근데 굉장히 여기 청력이 좋으실 것 같아요. 엄청나게 빠르게 들어요. 근데 그렇게 빠른데 그걸 다 듣더라고. 와 대단한 진짜 대단한 능력자. 지난번에 저희 BJTV 개국 때 왔었어요. 아~ 여기 앉아가지고 네. 까르르 까르르 그러면서 재밌었죠. 역시 연주를 해야 되나 봐요. 연주하니까 예 네, 많아지네요. 어, 그러네요. 네. 30분까지 네. 많이 들어보세요. 어 그럼 잠깐만. 예. 연주를 또 하나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뭐 또요? 네 저는 빠지고 이제 뭘 해야 될까요? 선생님은 모르죠 지금은 뭘 연주해드려야 될까요? 그냥 이제 이렇게만 들고 있어도 사람들이 들었다 안 나가요 아. 물론 연주 들으러 왔기 때문에 제가 이러고 있을 테니까 고민해보세요 그만 이랬는데 또 연주 되게 연주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제가 그죠. 다른 분들 라이브 방송도 봤는데 이렇게 악기를 많이 본 적은 아 시즌2라서 아 다음에 한번 제가 확인해 볼게요 이렇게 많이 보는지 맞아 아마 그럴걸요 아 그래요? 진짜로요 그러니까 오. 시즌2는 2탄이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연주가 주가 되는 건가요? 아니 뭐 그렇지는 않는데 아. 그날 분위기 따라서 아. 네. 우와 연주해 주세요 네 시즌2라서 아 근데 사실은 송솔나무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네. 연주를 무지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제 하면서 저랑 듀엣도 하고 그래서 네. 뭔가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도 듀엣을 부탁을 드린 그 한 이유가 그런 거고요 그리고 저도 이 듀엣 곡집이 사실 몇 가지 있는데 예, 이걸로 선택한 거는 이걸 어렸을 적에요 그때는 제가 플루트 했지만 그 우리 사촌동생이 플루트 지금 플루티스트죠. 아. 네. 근데 오스트리아에 있습니다. 비엔나에 어? 있어요. 아, 근데 깜짝 놀랄 건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뭘 하냐면 한식 주방장입니다. 셰프예요. 네. 그냥 한 다리 건너면 바로 알 수 있는. 네. 근데 그 친구랑 제가 이걸 했었어요.
어렸을 적에 진짜 막 중학생 때였죠. 네, 중학생 고등학생 때 요거 가지고 막 맨날 놀고 그래서 이게 막 찢어진 거예요. 하도 많이 해가지고 그때는 제가 항상 풀스트레스. 왜냐면 이 친구는 저의 제자였거든요. 첫 제자. 네. 연주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보면 봄이 오면 사내들의 2만원! 감사합니다. 네. 아 이게 슈퍼챗이라는 건데 네, 이렇게 진짜 돈이 들어오는 건가요? 네 이게 예. 자세하게 있다가 네 봄이 오면 님께서는요 저희 이제 그 우리 월요팀에 계세요. 서울 리더스포트 오케스트라의 네. 월요팀에 계신 분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래 제가 혼자 할 때는 더 오버하는데 오늘 좀 오버를 못 하겠네. 우리 선생님 모셔가지고. 네. 자 고민해 보셨나요? 연주곡 뭐? 뭘 할지 네. 사실 좀 고민이 되긴 하는데 많은 분들이 그냥 편하게 들려주실 수 있는 곡? 네. 클로드 볼린 곡이거든요. 아. 네. 제가 그 작년에 독주회를 했는데 처음으로 클로드 볼링 이제 전곡을 이제 풀 편성으로 연주해 본 적이 있어요. 근데 너무 즐겁고 그쵸. 또 되게 많은 분들이 관객분들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확실히 조금 클래식이라는 게 어렵잖아요. 제대로 들어가고 알기에는. 근데 좀 모두가 많이 아는 곡들 연주하니까 되게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저 안 나가잖아요. 33년. 아일랜드 다이즈. 아, 네. 아일랜드 소녀. 네. 네. 아 감사합니다. 네. 아 저도 어렸을 적의 꿈이 클로드 볼링 전곡을 한번 해보는 거였는데 한 세 곡 하다 말았습니다. 쉽지 않아요. 너무 네. 좋은 곡인 것 같아요. 맞아 진짜 네. 센티멘탈도 너무 좋고.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제가 개인 방송 하는데 이제 그걸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몰래 악보도 없는데 그래서 MR 틀어서 했죠. 그랬더니 좋아하시더라고. 그 곡 되게 좋아. 저 취향 저격하신 거예요. 지금 보니까 저는 제 목소리보다 플루트 소리가 작은데 선생님은 목소리보다 플루트 소리가 크네요. 신기해요. 이거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기 걸려서 목소리가 안 나올 때도 플루트 소리는 되게 크게 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냈을 때 크게 어떻게 냈을 내세요? 뭐 이게 질문이 나. 좀 이론적인 거긴 하지만. 좋아해요 그런 거. 아 그래요? 네. 소리 낼 때 이제 학생들한테 제가 말하는 건데 크게 내기 위해서 자꾸 힘을 주면 이게 소리가 잡히니까 울림이 없어지고 전달이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호흡을 좀 잘 이용하기 위해서 목을 좀 더 열어줘야 되고 그리고 호흡을 위에서 쓰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아래로 내려가지고 아래서 받쳐주면서. 그 호흡의 스피드가 빠르게 너무 좀 그런가요 지금? 아니요 다 들었던 네. 얘기라서 되게 좋아하실 거예요. 네. 좋아하실 거예요. 좀 소리를 열어서 네. 좀 더 발성해서 내려고 노력하다 보면 네. 아무래도 좀 볼륨이 많이 커지는 것 같아요. 아래서 좀 받쳐주는 힘도 필요하고. 그런데 이게 그 목을 여는 방법에 대해서 사실 되게 궁금해들 하세요. 네. 네 플루트 목을 여는 뭐 나만의 비법 뭐 이런 것이. 좀 비법이라기보다는 네.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게 항상 설명할 때 우리 이제
미에 너무 힘이 많이 들어가서 목에 힘이 많이 들어가면 평소에 이제 그냥 저희 한숨 쉬잖아요. 그 한숨을 쉬는 순간 이게 확 열리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내려가고 언제나 고음 낼 때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학생들 많은데 제가 항상 힘 풀어서 여기 내리면서 아래서 받치라고 그렇게 얘기해주면 조금 이해를. 그러면 김민지의 한숨 연주법 뭐 이런 느낌으로 이제 제목을 하나 붙이면 되겠네요. 아. 네. 이거 나중에 편집 잘해야겠다. 사실은 그 이제 연주곡을 이렇게 원픽 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잖아요. 네. 그런데 아까 그 곡을 골라주신 거는 아마 그럴 거고 아마 이런 질문은 또 이제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플루트를 배우면서 처음으로 접했던 곡 그 기억에 남는 곡 아 나 이건 좋은 것이 아니라 아 나 처음으로 이걸 접했어 근데 조금 이거 너무 신선했고 재밌었어 아니면 좀 어려웠어 뭐 이런 곡이 있을까요? 처음 접한 곡 처음 접한 곡이요? 저는 보통 많이 처음 하면서 하는 연주하는 곡이 뭐 퀀츠, 스타미츠 이런 건데 그런 거는 막 크게 어렵다 생각하진 않았고 사실 막 이렇게 어렵고 힘들다 이렇게 생각한 곡은 없었던 것 같아요. 다 되게 즐겁고 제가 너무 좋아서 시작한 거여서 악기를 어떤 곡을 하든 되게 즐겁게 연주했고 근데 기억에 남는 곡이라면 저 예원학교 입시곡 드비엔느 4번 그때 그 예원학교 입시곡이면서 그때 당시 이화 콩쿨이라는 콩쿨 본선곡이었거든요. 보통은 7번을 더 많이 이렇게 많이 하는데 네. 네, 그때 당시 그 해에는 이화 콩쿨 곡도 드비엔느 4번이 나왔고 예원 입시곡도 드비엔느 4번이 나와서 그리고 또 예원 입시가 끝나고 제가 그 금호영제 독주회를 했는데 10월에 예원 오디션이 있었고 12월에 금호영제 독주회 때 또 그걸 연주해서 되게 진짜 처음으로 지겹다 이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많이 연습했던 곡이에요. 사실 성악가들 같은 경우는요 평생 한 곡만 부르면서 사는 성악가도 있어요. 진짜로 뭐 예를 들면 넬슨 도르만 네 뭐 라돈나 이모빌레 뭐 이런 거 그 곡 한 곡만 그 사람한테 주어져요. 그냥 딱 그 캐릭으로 그냥 평생을 먹고 살 수 있는 성악은 그렇다 보니까 뭐 재밌었습니다. 질문이 자, 들어왔네요. 질문이요. 네.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질문? 연주나 연습 전 호흡 연습을 위해 매일같이 하는 것이 있다면요? 사라님은 인도네시아에 계십니다. 연주하기 전이나 연습 전에 호흡 연습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저는 에튜드를 좀 많이 연습하는 편이에요.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기본기 연습. 그래서 일단 처음에 롱톤으로 소리를 풀어주고 그 다음에 타파넬 고베르 또 뭐 아이컬트 기타 등등 스케일이랑 아르페지오 가지고 조금 소리를 풀고 호흡 연습을 좀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뭐 매일같이 하는 것이 있다면 그러니까 연습 말고는 좀 저는 운동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어떤 운동 하세요? 되게 다양하게 많이 하는데 크로스핏도 꽤 오래 했고요. 크로스핏 하다가 역도도 사실 네, 안 어울리지만 잠깐만 이게 갑자기 팔뚝을 보게 되네. 팔로 하는 게 아니라 역도는 뭘로 해요? 다리랑 코어의 힘으로 팔은 정말 거들 뿐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네. 그걸로 이건 이렇게 못 들어서 역도도 꽤 조금 했었고요. 그리고 뭐 수영도 하고 그러니까 항상 운동을 꾸준히 계속했어요. 멈추지 않고 그러니까 막 아주 힘들게 할 때도 있지만 어쨌든 꾸준히 정말 데일리 엑서사이즈로 항상 그러면 지금 현재 김민지가 있기까지 정말 나 이거 안 했으면 나 이 자리에 없어 혹시 이런 게 있을까요? 그게 바로 운동일까요? 그건 에튜드인 것 같아요. 기본기 연습. 네. 여러분 들으셨죠? 네, 기본기 연습 하셔야 돼요. 연습 안 하고 실력 좋아지려면 그거는
평생 안 됩니다. 예. 진짜요. 예. 자, 그다음 아 모든 관리를 잘하셔가지고 그다음 아 이게 원래 선생님께서 플루트 연주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에뛰드인가요? 네, 맞습니다. 제가 뭔가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수상이 답이 약간 나온 것 같은데 질문을 약간 다르게 한 것 같아서 아 그러면 가장 중요한 그런 거였고 그 다음에 아 나 김민지는 플루트 연주를 위해 이렇게까지 해봤다 에피소드 연습이요? 아 뭐 뭐든 간에 플루트 연주를 위해서 뭐 3일 동안 역도를 들었다, 역기를 들었다. 저는 연습을 좀 단지 악기를 쥐고 오랜 시간을 하는 게 아니라 짧은 시간이라도 집중해서 효과적으로 하는 연습을 되게 어렸을 때부터 좀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학교를 갔다 와서 집에 오면은 뭐 오후 5시 막 이때 됐는데 그때부터 자기 전까지 연습을 한다고 해도 이게 시간이 많이 나오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되게 효율적으로 연습을 하기 위해서 되게 많이 노력했는데 방학 때 같은 경우는 조금 짧은 시간보다는 긴 시간 많이 연습을 하면서 처음에는 그 계속 제가 시계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연습하는데 그래서 집 연습실에 있는 시계랑 집에 있는 그 벽시계를 다 돌려놓고 뒤집어놨어요. 네, 그렇게 해서 시계를 아예 엎어놓고 그냥 방에 들어가서 몇 시가 되든 신경 안 쓰고 그냥 계속 연습하는. 아, 갑자기 궁금한데 부모님 뭐 하는 분이세요? 니네 아버지 뭐 하시노? 아니 뭐 어떤 분이시길래 이렇게 대단한 이런 생각을 할까 참 궁금하네요. 참. 예, 와 그건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갑자기 야 대단하네요. 네. 그러고 보니까 저는 눈 가리고 해본 적 있어요. 눈 가리고. 그러니까 사실 다 외웠는지 확인할 때 굳이 눈 가릴 필요는 없는데 불 끄고 해봤어요. 근데 불 끄고 해봤는데 불 끄고 한 것보다 뭔가 조금 더 집중하기 위해 가지고 눈을 가리고. 저는 불 끄고 메트로놈만 켜서 연습한 적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딱 그 메트로놈 불빛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럼 그 메트로놈 불빛만 보면서 소리도 더 잘 집중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연습도 어릴 때는 많이 했어요. 에튜드 가지고 딱 그 초록색 불빛 나오는 메트로놈 켜놓고 불 다 꺼놓고 그것만 듣고 그것만 보면서 네 연습했던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제가 감탄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진짜 와. 자 이제 갑자기 나타난 또 빠밤 예. 갑자기 초이스 퀴즈 나가겠습니다. 초이스 퀴즈 아, 사실 뭐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도 않고 뭐. 밥 라면 밥이요 밥 아, 라면 별로 안 좋아나 봐요. 라면 네 안 먹습니다. 아! 전혀 안 드세요? 전혀는 아니고 1년에 한두 번 먹을까 말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운동을 하다 보니까 그런 음식들을 조금 가리게 되는 것 같아요. 와 이게 원래 질문이요 짜장면 짬뽕이었는데 그거 했으면 큰일 날 뻔했구만. 어차피 안 먹는데요? 네. 아 그렇군요. 자 구두? 슬리퍼? 구두요. 더 자주 신으니까. 아하. 네. 원피스, 투피스? 원피스. 아 오늘도 네. 아 이게 세 개입니다. 긴생머리, 단발머리, 파마머리. 단발머리? 단발머리. 네. 아, 지금 약간 더 길었네요. 네. 아 이건 쉽지 않을 수도 있는데 플루트, 피콜로. 전 당연히 플루트입니다. 아 그래요? 네. 아 피콜로는 별로 안 좋아하세요? 좋아하는데 할 일이 거의 네네네 플루트를 훨씬 더 많이 하게 되다 보니까 여러분 봤죠? 원래 수석들은 피콜로 안 봅니다. 아 근데 가끔 불 때 있어요. 편성이 큰 곡 예를 들어 아, 시벨리우스나 말러 같은 거 할 때는 굳이 퍼스트에도 피콜로 써놔서 되게 그때는
약간 벼락치기로 피콜. 왜냐면 거의 불 일이 잘 없거든요, 피콜로는. 맞아요, 그렇죠. 제가 말한 거죠. 네. 일이 없죠. 근데 말로는 갑자기 말로 얘기가 나와서 말로 어떠세요? 저는 말로 좋아해요. 너무 말로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말로에 빠진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말로리안이라고. 네네네. 네. 진솔. 아세요? 알죠. 진솔 지휘자 보고 있습니까? 여기 한번 나오세요. 이런 식으로 섭외도 하고. 네. 네. 자 그다음 이거 골드 플롯, 실버 플롯. 제가 골드를 쓰고 있다 보니까 골드 플롯. 네. 아 이거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건 근데 정해 주셔야 됩니다. 음색이냐 음정이냐. 근데 이거는 음색이 맞으면 네. 음색을 잘 맞추면 음정도 따라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거꾸로도 맞춰 가지고. 네네네. 그래서 음정을 음색, 잘 맞춰놓으면 네. 음색도 또. 네네. 여러분은 방구석 플루트 라이브 시즌 2 두 번째 시간 네. 함께하고 계십니다. 정말 현명하신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OX 퀴즈 이제 나가겠는데요. 저기 보시면서 OX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비브라토 없이 연주하는 게 좋다. X. 아, 네. 이유는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지. 바로크 스타일로 불 때는 당연히 비브라토 없이 하는 게 좋지만 기본적으로는 항상 소리의 베이스인 비브라토가 있다고 생각하고 어쨌든 그 비브라토라는 게 억지로 내가 만들어서 내는 게 아니라 호흡 안에서 자연스럽게 흐르는 거기 때문에 그걸 굳이 막 와서 바로크가 아닌 이상 네. 아니면 뭐 혹시 현대곡에 뭐 온비브라토라고 써있으면 그거는 안 하지만 네. 그럼 보통 전체 다에다가 비브라토를 넣는 걸 즐기세요? 아니면 뭐 좀 일정 부분에다가 넣는? 근데 그걸 좀 이분법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기도 어렵고 곡에 따라서 다르고 같은 곡이라도 악장에 따라서 다르고 악장 안에서도 어떤 부분에 따라 프레이징에 따라 또 다르기 때문에 네 그걸 대답하기가 어려운 것 보통은 같아요. 오늘 내일 다르거든요. 보통은 오늘 내일 네. 자 다음 나는 무인도에 한 달간 살아야 한다. 네. 그렇다면 매일매일 플루트 연습만 하겠다. X. 굳이. 네. 굳이. 네. 열심히 뭐 수렵 채집해서 먹고 살아야죠. 아 대박이다. 악기를 송솔라 선생님 편 봤죠? 안 봤어요? 안 네. 봤어요. 그분이 똑같은 얘기했어요. 배고프면 안 되니까. 아 정말 자 세 번째 나는 비 오는 게 좋다. 비 오는 네. 게 좋다. 그럼 비 맞는 게 좋다? 아니요. 그래요? 네. 비 오는 게 왜 좋아요? 비가 올 때 안에서 비 오는 걸 바라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아, 나가는 거 말고. 맞아 저도 네. 비 맞는 건 진짜 싫어요. 네. 요만큼만 저도 묻어도. 맞는 거는 좋아하지 않고 그냥 안에서 실내에서 맞아요. 창밖에 비 오는 걸 바라볼 때 좋다. 맞아요. 그 소리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뭔가... 나는 지금 책을 쓰고 있다. X? 아. 나는 책을 쓸 계획이다. 약간, 네. 아, 어떤 주제로 쓸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많이 궁금해하시는 게 어떻게 오케스트라에 준비해서 들어가게 됐는지 뭐 학생 시절엔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뭐 앞으로는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지 뭐 기타 등등의 되게 많은 질문들을 해주시는데 저는 책도 책이지만 일단은 기본적으로 조금 많이 궁금해하실 어떻게 오케스트라에 들어가게 됐는지 또 오케스트라 단원들은 어떻게 사는지 그런 걸 다뤄보면 이렇게 유튜브 같은 컨텐츠로 다뤄보면 되게 그러네요. 그럼 브이로그인데요? 되게 좋아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유튜버 계획이 있으세요? 계획은 있는데 언제 실현할 네.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이 기회 아닐까요? 그렇죠. 네. 이제 차차 준비해봐야죠. 네.
저도 좀 초대 좀 해주십시오. 네. 거기에 까메오로다가 이렇게. 자, 나는 사실 다른 것을 전공하고 싶었다. 플룻이 아닌 다른 것을 전공하고 싶었다. 어릴 때는 사실 플룻을 너무 전공하고 싶었고요. 근데 이제 대학생이 되고 나서는 약간 다른 것도 같이 전공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너무 이 세계 안에만, 사실 되게 좁은 세계잖아요. 이거밖에 모르고 그게 좀 많이 아쉬워서 좀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을 좀 만나고 다양하게 좀 만나, 그러니까 공부하고 싶었어요.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뭐 이런 느낌의. 그건 아니지만 민지 선생님과 함께 하고 네. 있습니다. 좀 더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만나보고 경험하고. 혹시 어떤 거를 뭐 또 메이저로 삼고 싶다 이런 게 있었어요 혹시 그러면? 특별히 메이저로 삼고 싶다는 없고 그때 그때 좀 관심 분야가 항상 바뀌거든요. 호기심 천국이군요. 모르겠어요. 이게 나이대에 따라서 좀 변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되게 뭐 모두가 그렇겠지만 이 약간 방플라랑은 어울리지 않지만 저는 좀 요새는 부동산 쪽에 관심이 많아서 어울립니다. 네, 그래서 부동산 아 방플라는 안 어울리는데 BJTV랑은 어울립니다. 예. 그래서 BJTV랑. 부동산 쪽으로 좀 요새는 많이 관심이 많군요. 네. 그 관심 뭐, 유튜브 많이 뭐 보세요 있어요. 그러면 지금 보고 있는 유튜브. 아 부동산에 부동산 읽어주는 남자 뭐 석가모니 기타 등등 네 유튜브로도 많이 보고 또 이제 유명한 블로거들 부동산 관련된 블로거들도 많이 읽어보고 책도 좀 요새 사서 읽어보고 계속 지금 뭐 6.17 대책이다 또 뭐 어제도 기재가 나왔고 계속 뭐 정말 새로운 세법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조금 이게 전체적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좀 공부해보고 싶어서. 너무 재밌게 사실 있는 것 같아요. 그때 그때 새로운 그런 걸 가지면서 또 그걸 다 해내면서 이렇게 또 관심만 가지고 네 경제에도 조금 관심이 경제관념이 없어서 하는 게 아니고 있으니까 하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그런 것 같아서 지난번에 이제 이혜린 선생님도 나오셔가지고는 복리 얘기했거든요. 오면서 그 경제 그거 보면서 왔다고. 네, 저도 항상 운전할 때 출퇴근할 때 그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그거 매일 매일 들으면서 왔다 갔다 하고. 아 필요한 것 같아요. 공부해야 돼요. 네. 경제를 공부 안 하고 어떻게 이 사회생활을 하지?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요즘에는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응원합니다. 네. 나는 유튜브 골드 버튼이 꿈이다. 된다면 네. 100만 명이 꿈이다. 네. 끝인가요? 네. 부연 설명 없나요? 아 10만 명만 돼도 감사하죠. 그렇군요. 네. 아 진짜 100만 명 꿈 정말 저도 꿈입니다. 나는 근래에 엉뚱한 생각을 한 적이 있다. 유명한 유튜버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 엉뚱한 건가요? 그렇지 않나요? 아니 근데 제가 이 질문을 넣으면서 약간 엉뚱할 것 같더라고. 맞아요. 그러니까 다들 좀 예상한 거랑은 좀 다르게 산다고들 얘기를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운동하고 이런 걸 보면서 어떻게 그런 운동을 하지? 그러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필라테스나 분들이 필라테스나 요가 이러면 되게 아 그렇구나 뭐 이렇게 평범하게 할 텐데 역도한다고 하니까 크로스핏까지는 뭐 그래도 뭐 한다 칩시다. 근데 역도는 뭐 이러다가 가라데 뭐 이런 거 나오는 거 아니야? 하면서 좀 다양하게 많이 운동은 접해보려고 노력하고 잘하진 못하지만 열심히 하려고 정말 세상을 즐기면서 사시는 분이군요. 그리고 그게 결국엔 악기 부는 데 다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것 봐요. 이게 체력이 다 연결한다 좋아야지. 이게? 네. 호흡도 그렇고요. 그렇죠. 체력이 어쨌든 기본 밑바탕으로 깔려 있어야지
뭐든지 해낼 수 있으니까. 또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오스트리아를 왔다 갔다 했거든요 작년에.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못하지만 이제 공부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레슨을 받으니까 더 운동의 필요성을 좀 절실하게 느꼈던 것 느꼈어요. 왜냐면 그러니까 웬만하면 지치단 생각은 안 들겠네요. 지치죠. 되게 지치. 운동할 때 말고 평상시. 평상시에 그런 스케줄을 소화를 하는 게 되게 힘드니까. 운동을 하는 거. 네, 운동을 하는 거고 지치긴 지치는데 어쨌든 이제 아프지 않게끔. 아니 근데 옆에서 이렇게 보는데 그 피부가 정말 백옥 피부세요. 화장을 해서. 화장을 해서. 그런 거. 아 너무 하얀 거야. 화장. 나랑 너무 비교되잖아 지금 이게. 화장을. 빨간... 화장의 힘입니다. 나 좀 뭐 했어. 좀 화장 좀 할 걸 그랬는데. 어 너무 피부 좋으세요. 네. 자 이제 벌써 이렇게 질문을 이렇게 막 하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왔네요. 마지막으로 선생님께서 이제 수원시향의 이제 수석으로 이제 이제 입단하셨는데 그 스토리를 조금 예,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24살, 그러니까 23살까지 대학교 4년이잖아요. 23살까지 학교를 다니다가 이제 독일로 유학을 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던 와중에 그 오케스트라 오디션이 났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오케스트라만 본 게 아니라 외국에서는 뭐 베르비에 페스티벌이나 홀슈타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페스티벌에도 제일 관심이 많아서 마침 그걸 그 DVD를 준비하는 그 과정에서 수원시향 오디션도 났고 또 제가 중간에 시기가 조금 애매해가지고 대학원도 같이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한국에서. 제가 뭔가 이게 계속 준비하다가 수원시향도 오디션이 났다고 해서 그러면은 될지 안 될지 사실 거의 안 될 거라고 생각했죠. 왜냐면 나이도 너무 어리고 경험이 많진 않으니까. 근데 일단은 경험 삼아 어차피 제가 최종 목표는 오케스트라에 들어가는 거였으니까 한번 해보자 해서 오디션을 보게 됐고 또 운이 좋게도 타이밍이 좋게도 결과가 잘 나와서 그때부터 이제 좀 어린 나이부터 오케스트라 활동을 시작하게 됐어요. 하, 정말 스토리가 정말 이게 저희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네. 말씀하신 그대로 그냥 연결. 네. 기회는 준비한 자에게만 온다. 네, 네, 아 멋있었어. 네. 자, 우리 마지막으로 그 하고 싶은 말씀 하나 부탁드리고요. 구독자분들께도 덕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오늘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당장의 독주회가 사실 계획된 거는 없지만 앞으로 있을 독주회든 뭐 다른 연주회에서 많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이제 BJTV가 시즌2를 맞이했다고 하니까 또 이게 흥해서 이 채널도 같이 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니 그 오늘부터 김민지 선생님의 팬이다. 네, 사라님께서 이렇게 하면서 감사합니다. 네, 팬이다 그러고 선생님 너무 귀여우시다고 백옥 피부는 화장빨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귀여우세요. 역시 달라도 뭐가 다르네요. 화장도 피부가 좋아야 된답니다. 아. 그거 맞는 얘기죠. 우리 구독자 100만 김한결님께서 들어오셨네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 너무 아쉽지만 여기서 마쳐야 합니다.
원래 예상되어 있던 그 시간 1시간이다 보니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BJTV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많이 공유해 주셔야 돼요. 우리 오늘 김민재 선생님 너무 재밌었죠? 네, 너무 좋았잖아요. 그죠? 네, 연주도 많이 해주시고 오늘 저도 연주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공유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김민재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 더 있겠네요. 네, 여기 아 BJTV 구독이 아래인가요? 뭐 그냥 해주시면 제가 구독? 알아서 편집을 아무 때나 찌르면 될까요?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아 예, 좋습니다. 됐나요? 네. 좀 중간으로 조금 모아서 아 네네 아주 좋습니다. 다시 하면 되세요? 네 다시 하면 됩니다. BJTV 구독 아니, 다시 BJTV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예 좋습니다. 예.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더 궁금하신 게 있어요? 그러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네, 전달해드리도록 하겠고요. 혹시나 뭐 이렇게 뭐랄까 좀 디테일하게 궁금한 게 있어 막 너무 길어 이런 거는 그냥 저한테 메일로 보내세요. 그러면 제가 답변해드릴 수 있는 건 해드리고 네, 좀 이렇게 그 걸러서 이렇게 드리려고. 네. 요즘에 질문들이 많더라고요. 저한테 네. 시즌 1이 이렇게 끝나고 나니까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질문도 오고 하니까 제 생각에 김민재 선생님한테는 이런 질문이 올 것 같아요. 부동산 질문. 다 모릅니다. 모르니까 공부하는 거라서. 예, 그러면 네. 우리 인사 드릴게요. 그러면 안녕.